혹시 안해옥씨라고 혹시 아세요? 알죠. 되게 그냥... 유명해. 줄리만큼 유명하잖아. 줄리 얘기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분이 줄리를 이렇게 제기를 했어, 처음에. 이분이 자꾸 이제 김건희 연구위원님이 뭐 줄리였다. 네, 줄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봤을 때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그래. 아마 그럴 거야. 이분이 너무 구체적인 근거 있는 진술을 얼마 전에도 하셨어, 외국에서. 그래갖고, 썬데이 서울인가? 그 저널에, 제시했던. 선생님 엄청 많이 보시네, 그런 거? 내가 좀 여기에 사연이 있거든. 그래갖고, 줄리하고 조금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거기에 제시된 내용을 딱 봤는데 너무 구체적이야. 심지어 내가 몇 시에 누구를 갔고 뭐를 먹었고 몇 명이 있었고 무슨 옷을 입었고 무슨 시계를 찼고 무슨 신발을 신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셨더라고. 근데 이분이 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셨겠어? 지어낸 얘기는 이만큼 구체적일 수 없다라는 오히려 반박에 반박을 하신 거야. 내가 맞아 라는 그런 반박을 하신 거지. 그런데 이분의 이번 진술에 보면 호텔방을 들어갔는데 자기의 지인이 누워 있었고 그 옆에 한 여인이 그 이불 호청 같은 거를 이렇게 있었는데 어머 하고 놀래서 이렇게 뭐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줄리였다. 이게 그 최근에 나온 기사가 있었어. 그러니까 되게 충격적이지. 충격적인데 안혜옥 회장님 우선은 사주 모르고 인터넷상에 내가 이분 어떤 분일까 얼굴은 봤어. 근데 이분의 관상이나 기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있잖아, 조잡한 양반이 못돼. 쪼잔한 양반도 못돼. 내가 셈이 나서 내가 뭐하나 그 억하심장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저지르기엔 스스로 피곤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좀 선이 굵은 사람이거든. 선이 굵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이런 그런 진실 공방을 하고 처음에 줄리 의혹을 제시를 했을까? 이 양반은 이거야. 아주 의협적이지도 못하지만 비굴한 것도 스스로가 싫어. 그런데 이 줄리라는 사람이 자칫하다가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러한 영부인의 자리에 갈 것 같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그 진실을 혼자만 알고 있다면 그러한 도덕성에 스스로 괴리가 안 왔겠어? 자기가 도덕성의 괴리가 온 거야. 이분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내가 참아선 안 돼 하는 크지 않은 의협심이 이 발단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분 자체로만 보면 이분이 태권도 연맹 회장이라고 해. 전 연맹 회장인데 이분은 짜잘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허구를 지어낼 사람은 성향적으로는 못돼. 이번 일이 허구일지 아닐지를 논하기 이전에 내가 보는 이분 성향은 내가 누가 싫다 그래갖고 말 지어낼 뿐은 못 된다는 거야. 그리고 지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얘들 딱 거기까지. 응. 네, 더 하지 마요. 안 될 것 같아 이거. 끝.